다세대 주택은 좋은 게 이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죠. 예, 그렇지만 소액 투자라고 해서 다세대 주택이 그동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 좀 인기를 갖고 있어요. 그 이유가 요새 이제 그 아파트가 투자하려면 너무 고가기 때문에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소액으로 또 접근하기 좋은 게 다세대인데 게다가 더 좋은 거는 요즘 전세가가 쭉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갭 차이가 그 차익이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알짜배기 그 위치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이제 그 다세대는 실수요도 가능하고 또 투자도 가능하고 우리가 실수요도 아파트가 좀 고가니까 다세대를 요즘 선택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. 예, 그다음에 이제 투자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또 이제 이 그 차익으로 전세를 활용해서 그래서 좋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. 실소유자에게도 적합한 주거 부동산 적은 금액으로 뭐 조금 좋은 지역의 아파트 대신 그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투자를 하시려면 이 다세대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도심권 지역입니다. 도시권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강남 쪽이 그래도 가장 이 공급이 적고 앞으로도 나올 그 요즘 대책, 이사 대책에서 다른 쪽은 조금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데 이 강남 쪽은 또 늘어날 곳이 거의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매도 타이밍 잡기가 또 수월한 호재가 있는 지역. 맞죠. 호재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일자리가 많으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찾고 그 가치도 상승할 수가 있겠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라는 거예요. 전세금이 많이 받쳐주니까 내가 내 돈 없어도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투자 방법은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소액으로도 그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나요?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방법을 모르시니까 그렇죠. 그래서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. 내가 소액으로 만약에 뭐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만약에 1억이 올랐다. 그럼 그만큼 수익이 이 투자금에 비해서 수익이 많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다세대 소액 투자를 하실 때에는 그래도 뭐 우리가 말하는 인기가 많은 지역이 좋습니다. 아니면은 그 뭐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뭐 학군도 좋아야 되고 그만큼 내가 좋으면 남도 좋거든요. 내가 좋은 지역, 남도 좋은 지역 그런 지역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.